간사의 이광재 위원과 일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경 의원, 김정권 의원, 준표 의원, 김문수 의원, 정의화 의원, 이경재 의원, 박세환 의원 국무총리 한명숙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총리라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에 대한 애정과 성원이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여성 총리로서 앞으로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균형 잡힌 어울림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본격적인 여성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만 해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여성이 어떤 장식품이 아닌 하나의 역할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뭐 이리저리 따지고 그렇게 해서 섬세하게 좀 나라를 좀 더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비리가 많지만 여성들은 절대로 비리는 없을 걸로 알고 저희들이 믿고